그러십니까? 예. 아,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온갖 비리를 꾸준히 끈질기게 추적하고 대응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일꾼들이 오늘 또 공동으로 기자회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원석 총장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그 발표문에 보면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검찰 수사팀의 내용과 절차에 온갖 하자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비호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면제부 쇼로 이렇게 악용하고 전락시키는 건 아닌지는 강한 우려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에 고소고발인들이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했던 분들 또 김건희의 뇌물 수수 및 인사계의 무혹의 당사자인 분들이 모여서 오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 국회 출입기자님들께 짧게 브리핑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가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번에 민주당 대협력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건희 명품 수수, 뇌물 수수 및 인사계 직권남용 의혹의 첫 번째 고발자이고 공익보도 채널이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이 사건 공익제보자 겸 수사심의원에 소집 요청하셨던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왼쪽에 을들의 연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맨 왼쪽 이채양명주심연대 박승봉 목사님 사무처장 맡고 계시죠? 박승봉 목사님 왔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글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자회견 순서는 최근 이 상황과 정세에 대해서 우리 강득구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고 최정 목사님께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권자로서 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의원님 기자회견 취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알선수재와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해서 우리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가 발표된 것은 참으로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심의위원회가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작동할지 혹여나 면제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원석 총장께 묻습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증거 판단과 법리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까?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만 다시 무혐의 내릴 속셈은 아니겠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현안위원회,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건 관계인의 출석을 통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위원들은 진술한 사람에게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길이 막힌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김강호 총장 측 과 그리고 최성범 전 소방서장 측은 변호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무혐의를 주장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해 두 사람의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에서 허용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에게 분명히 그리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권력 앞에 굴종한 무혐의인지 국민 앞에 당당한 재수사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만약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원인이므로 유원석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명품백 수사가 알선수재로 성립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이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경고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곳에서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에 개입할 생각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과 야당, 시민단체 모두는 진실을 밝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덕구님께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님들 일례로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뇌물손으로 든 디올백, 샤넬 향수 어디로 갔냐는 겁니까? 검찰이 진품인지 확인했다는데 준 사람들이 진품이 아니라잖아요. 불러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디올백 어디 있는지, 어디다 처분했는지, 진짜 갖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 공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수사하고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황제 아련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의 내용이 모두 다 엄청난 문제가 있고 다 이것들이 곧 진상이 밝혀질 걸 저희는 믿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대협력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협력위원장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뇌물 수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권익위에서는 회개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수뇌부의 압박에 힘들어하던 공직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강직했던 공직자가 평생을 읽어왔던 자부심을 송두리째 앗아버렸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것입니다. 반부패 총괄 기관이었던 권익위는 권익위원회 부패조장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면제부에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로 해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등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에 힘을 더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가 될 것임은 명약과냐 합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명품백 수사 외압 등 대한민국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비리, 외압에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쑥대밭이 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해왔던 국민권익위원회 반국패 국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백혜령 경전 등은 자천당하고 항명제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권력을 눈치만 보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심의 소집은 특검의 명분만 더 쌓을 것입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무도하고 부도덕한 이들의 죄를 묻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심판을 받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사건 공익 보도하셨고 또 1차 수사 심의원의 소집 요청도 하시고 첫 번째 고발도 하셨던 백은정 대표, 서울의 백은정 대표 말씀 듣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좀 길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백은정입니다. 지금 수사 심의 개최는 오늘 변호사 등이 연락이 왔는데 최재형 목사가 심의 신청을 한 걸로 심의를 한 거 아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졸속 심의가 될 우려가 크다. 즉 더군다나 지금 당사자 김건희 최재형 피의자 두 사람을 불러다 신문을 하고 대질도 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최재형 목사를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수사 심의에 대해서 저 불신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다 해서 서울의 소리가 입장문을 낸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는 걸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긴급 성명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심의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수심의는 피의자 김건희 취재형을 직접 대질심문하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하자 다행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소집하였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 서울의 소리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찰은 김건희 명품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만 다루었으나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에게 디올백, 샤넬 향수, 양주 등을 선물하면서 김창준, 미 하원원이 사망시 현총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방송 재개 등을 청탁하였다. 이는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관련 사실을 전한 후 실제로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뇌물죄, 알선수색죄,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가 청탁금지법 조항의 처벌 규정이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하였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했으므로 검찰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만약 공수처와 검찰이 결론이 다를 경우 검찰의 의상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주지영 목사가 직접 청탁을 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검찰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이번 수심이 직권상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앞으로 고위공직자 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나라 망신이요 국민들의 검찰 불신만 조조시키게 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검찰 해체론이 높게 일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의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성하라. 하나, 수심의는 피의자 김건희 취재형을 직접 대질심문하라. 하나, 대검은 왜 알선수세 변호사법 위반도 심의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하나, 만약 수심의가 공정한 심의를 하지 않고 김건희 면지부 유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서울의 소리는 무효를 선언할 것이다. 본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언론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새로 구성된 수심의가 현명할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를 앞두고 부디 오명을 싣고 요정의 미를 거두어주길 바란다. 2023년 6월 27일 서울의 소리 감사합니다. 예, 백은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자님들의 취재에 보태서 우리 오마이뉴스 또 서울의 소리 굿모닝 중청 뉴스버스 안진걸TV 등에서도 지금 생방송 해주고 계십니다.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기자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데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검찰 수사심의 소집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할 부분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 재미평화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이번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백을 준 최재형 목사와 백을 받은 김 여사가 피의자이며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만 수사심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온갖 혐의를 뒤집어쓴 최재형 목사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 금요일 23일 수사심의위 요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의 일행들이 대검청사에 접수하려고 정문에 들어서자 대검 경위들과 경비들이 총동원되어 이원석 총장이 근무하는 이 청사 정문이 굳게 닫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총장이 저의 심의 요청을 묵살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점수를 따려는 작태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제 8월 26일 월요일 출근길 이원석 총장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은 제3자 화법으로 상당히 비겁했습니다. 총장이 왜 주체적인 발언을 안 하고 마치 정치평론가처럼 그런 3자 발언을 하는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히 이원석 총장은 본인이 총장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도 있고 직접 기소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취의하면 되는데 왜 이토록 교묘하게 임기를 얼마 안 두고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법 위에 한 사람도 서 있으면 나라는 망한다고 말한 그분이 법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고 법 위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올려놓고 그들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라는 의도였다라고 이번 수사심의 회부를 의도를 밝혔고 그러면서도 수사팀이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발언도 연속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은 특검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의도이자 욕을 먹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특검이 작동되면 일종의 알리바이 차원에서 재빠르게 수심의를 요청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150명에서 300명의 수심의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서 15명을 선출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검 기획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검 기획과장을 지휘하는 공무원은 대검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이 대검 정책기획부장은 윤석열 씨가 총장이었을 때 대검에서 정책기획과장을 2020년도에 역임을 했고 또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심이 위원들 15명을 선정하고 선출함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수심위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로 수심위 선출 과정도 공개하고 또 수심위 회의 과정과 자료를 제공하는 출처 전달 방식도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에서 이번에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식당에 모여있는 분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재원 목사님 때문에 저는 학부모인데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하는 학부모도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사이트에는 무제한으로 선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다양한 항목에 김건희 씨를 변호하고 김건희 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통 국가의 이런 청렴도를 근간을 흔드는 되지도 않는 규정들을 지금 막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지금 검찰과 이원석 총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 마지막 보루인 대검 수사심의위를 공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고급 위스키, 샤넬 향수, 디올백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찰에 보였던 건 진품 맞습니까? 그거 하나 확인이 안 돼 있는데 무혐의고 요식행위로서 면제부를 주려고 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고급 분재를 선물했다는 사람들, 또 용산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지금 불거지고 온갖 불법 비리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인사개입 문제, 이거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조차 못하고 기소조차 못하는 검찰이 무슨 검찰입니까? 검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강득구원님, 김현정 의원님, 정우로 님, 김준영 의원님 네 분이 주최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항상 저희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 또 생방송으로 함께 봐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필요하면 브리핑장에서 추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내용을 브리핑 룸에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마저 말씀 조금 더 하시겠습니다. 좀 더 오실 분이 계신가? 아니, 그냥 할까요? 네.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 미국행을 가 있는 동안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출국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심지어는 하루에 3건, 4건씩 그냥 막 변론을, 해명을 늘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 언더카바 취재를 하게 된 목적이 제가 보는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전화 통화하는 걸 보고 거기서 충격을 먹고 제가 이제 증거 채집을 다음에 만나면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이 최지우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헛개비를 봤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제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았고 메모지를 찾고 펜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뻘떡 일어나서 등 뒤에 있는 정지원 비서의 책상에서 전화를 통화를 마무리하고 메모를 하고 통화를 하는 소리를 제가 봤는데 그 통화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는 자체도 부정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정을 했는가 하면
차라리 검찰 간부를 임명하면 임명했지 금융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준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은 어디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서 그 화장품 세트가 물에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이런 웃지도 못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고급 양주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규정대로 폐기 처분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술을 잘 받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가 유경호 비서가 저한테 전화통화로 잘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통화를 한 적이 있어서 그 통화 음성도 제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지우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미흡하여 이런 면피용 거짓말을 늘어놨던 거죠. 그리고 디올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올백은 지금 검찰의 이미 제출 형식으로 지금 압수된 물품의 컨셉으로 지금 보관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준 핸드백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수사 검사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를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가 자원해서 제가 검증을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요청서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전달한 디올백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궤변을 7, 8개월 동안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이것을 범죄 물품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경매에 붙여서 현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는 이런 궤변을 또 늘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달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인멸하려는 차원에서 경매에 붙이려고 하는 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저를 소환하여 이 디올백이 과연 최재형 목사가 준 진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 여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저는 매우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점 분명히 인지해 주십시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뉴스타파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기로는 제가 디올백을 주는 날 김건희 씨는 그 백을 유 비서에게 줬다는 겁니다. 쓰라고. 그랬더니 유 비서는 그것을 현금화했는지 당근마켓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 디올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자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보자고 해도 보여주질 못했고 검찰이 보자고 해도 보여주질 못했고 권익위 직원들이 용산까지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판에 들어서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니까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서 지금 검찰에 제출한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디올백에 관한 제품 번호 두 가지를 다 인지하고 있고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에는 바코드와 고유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에 있는 디올 매장 어느 곳을 가져가더라도 바코드만 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사다 넣어도 그것은 가짜가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과 용산 측은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 백을 제가 전달한 백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한테 선물을 못합니다. 왜?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런데 뭐 초등학생이 청탁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김영란법이 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법의 핵심 정신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 그런데 제가 500만 원 이상의 이런 선물을 전달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선물이 단순하게 감사의 표시, 고마움의 표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최재호 목사가 감사의 표시로 줬다. 그러나 선물이 어디 감사의 표시만 있습니까? 선물은 예, 저쪽에 좀 조금만 조용해 주시겠어요? 예, 그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 선물은 청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 감사의 표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500만 원 이상의 이런 선물을 대가성 선물을 받았고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받은 것을 시인했으면 이것은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되고 대통령의 배우자도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을 사안이지 이것이 어떻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까?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보십시오. 국가 기록물을 준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줬고 저는 스토킹 그 다음에 주거 침입자 각가지 15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은 사람이 준 것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예, 분석이 안 되는 예, 그런 모렴치한 이런 방식의 예, 판결이라고 저는 봐줍니다. 네,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이 디올백이 검찰에 제출된 디올백이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백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갖다 제출한 거라면 저는 분명히 이것을 저와 서울의 소리 측은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예, 요 정도로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희들 이장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정 목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국회 강득권님이나 김현정님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들 고맙습니다. 예.